건강한 식생활에 대하여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건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 자체가 내 병을 낫게 한다라는 이런 놀라운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무슨 요법이라 불러요? 식이요법이라 불러요. 음식으로 병 고친다. 그래서 음식으로 병 난 사람들이 많아. 음식으로 병이 날 수 있을까요? 네. 병 낫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 한번 따져봅시다. 음식으로 병 낫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오케이. 자, 잘 따져보세요. 자, 병이란 거는 뭐가 변질된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된 거야. 그럼 병이 나려면 유전자가 회복해야 돼. 어떤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할까? 그래요. 어떤 게 있는데? 여러분,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생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유전자라는 것은 DNA라는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뭐 유전자가 뭐 좋은 어떤 약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는 뭐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알파파에 반응하고 있는 거지. 어떤 물질이 우리가 먹은 물질이 유전자에 가서 흡수되고 이런 거 없어요. 유전자는 뭐 안에 있어요? 세포 핵 안에 있어. 세포 핵 안에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 속으로 우리가 먹은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전자가 어떤 음식 속에 있는 어떤 영양소가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셨다면 그건 아직도 생기를 잘 몰라서 그래. 생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 그런데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이 회복돼. 그것은 음식이 음식 속에 있는 어떤 특수한 영양소라는 물질 자체가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 아니고, 음식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기본 여건을 조성해 준 것밖에 없어요. 기본 여건을 좋게 어떤 음식을 먹어서, 예를 들어서, 뉴 스타트에서는 채식 전반을, 이제, 기본 여건인데, 그렇게 먹을 때, 그 여건 때문에 유전자의 생기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다는 거지. 음식 속에 있는 어떤 좋은 물질이
물질이 실제로 유전자에 접촉해서 유전자를 좋게 만드는 그런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먹는 그런 건강한 식생활이 생기를 잘 받기 위한 기본 여건으로 존재하는 거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진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약이 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항생제라는 약을 먹으면 그 감염병 병균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왜 죽어요? 그 약이 직접 병균을 어떻게 죽여? 항암제 그러면 그 항암제가 직접 암세포 자체를 뭐요? 파괴해버려. 모든 다른 세포도 파괴하면서, 네.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마저도 항암제는 파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일단 받았다 하면, 그 받을 때는 암세포가 죽어서, 8cm짜리 덩어리가 4cm로 줄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막 암세포 줄었잖아. 그러나 그 암세포가 주는 동안에 뭐도 파괴했어요. 예, T세포도 많은 건강한 세포도 파괴하니까 몸은 더 약해지고 면역력은 더 약화되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고 있어요, 안 있어요? 생기고 있어.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딱 끝났을 때는 결과가 좋은 것 같지. 그러다가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난 거예요. 더 커지고, 다른 데로 전이가 됐네. 이런 이유가 다 그 어떤 항암제를 쓰면 면역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면역력은 오히려 뭐예요?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암 자체가 항암 치료가 탁 끝났을 때는 와 줄었어 또는 뭐 없어졌어 관해가 됐어 이러지만 그거는 면역력이 동시에 항암 치료와 동시에 면역력이 약화돼 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전이가 되고 악화되는. 상태. 이 상태를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런 악화되는. 이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항암치료 했는데, 항암치료 시작하기 전보다 어떻게? 지금이? 한 6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더 커져버렸어. 더 악화됐다. 그러면, 딱 무슨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하, 이게 아니네. 이거를 탁 깨달아야 돼. 우리 저기 조 선생은, 예, 그걸 탁 깨달았어. 아, 이건 아니야. 근데 이제 환자들이 이거를 탁 첫 번째는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적어도 두 번 하고 뉴스타트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세 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면역력이 더 약화되고 또 더 약화되고 세 번째 할 때는 더 약화돼서 뉴 스타트로 왔을 때는, 회복, 그러니까 회복되기가 더 어렵죠. 그렇죠. 너무 많이 면역력이 약화되고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약이 되는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라는 우리의 기존 관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갖고 있으면 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생기밖에는 뭐예요? 없구나라는 이 믿음이 안 선다고. 그러니까 건강식 그다음 뭐요 생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생기에 대한 믿음이 분산돼 버려.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트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도 맨날 그 뭐 또 좋은 거 없나? 그 생기는 그렇게 되면 좋은 거 찾는 것이 더 열심히 하지 그렇게 그 좋은 거 찾는다고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뭐 그런 거 없대 뭐 새로 나온 거 없어 이러다 보면 뭐예요 생기에 대한 신뢰 믿음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생기 받는 것이 허지부지 돼 버려요. 생기라는 것은 결국 뭘로 받아요? 신뢰. 생기만 있으면 된다. 생기와 그 다음에 기본 여건. 건강식, 운동, 맑은 공기, 물 마시는 거, 휴식하는 거. 이런 뉴 스타트, 이 여덟 가지의 기본 여건만 있으면, 그러면 돼. 근데 여러분, 뭐, 요즘 새로 나온 거, 뭐, 좋은 거 없어? 뭐, 이러면서, 그게 관심을 가지면, 생기에 대한 믿음이 흐지부지 해질 수밖에 없어. 흐지부지 해질수록 생기를 받는 것은 더 약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건강식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뉴스타트에서 우리가 건강식 그럴 때는 건강한 식 생활 얘기지. 약이 되는 음식이 무엇인가.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활성산소 때문이야. 왜 활성산소는 우리가 우리 몸의 세포의 연료, 자동차 엔진으로 치면 휘발유가 필요하듯이 우리 세포들 하나하나의 엔진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포의 엔진. 미토콘드리아.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당분을 태워야 돼. 아시겠죠? 당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내야 돼.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돼. 그런데 그 에너지를 태우면 뭐가 발생한다?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활성산소가 생겨.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근데 그 활성산소를 방치해두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예? 방치해두면 미토콘드리아도 자꾸 파괴가 되고 숫자가 줄어들고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죽여서 노화 현상이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모든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질병에 걸리게 된다. 그건 정상적인 현상이야. 왜?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뒀을 때? 방치해뒀을 때. 그래서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데, 이 유전자 변질의 가장 큰 원인은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악질적 중요한 요소는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만 생산이 안 된다면 우리는 늙을 일도 없고,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돼서 기운이 없을 수도 없고, 유전자가 손상될 이유가 없어. 물론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다른 나쁜 물질, 소위 발암물질이라는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것이 건강에 가장 해로운 물질이 바로 이 활성산소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는 이거를 미리 알았겠죠.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해놨을까? 이 활성산소를 생길 때마다 어떻게? 이 활성산소를 해독해버리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놨겠죠. 그렇게 안 해놓으면 우리 인간은 며칠 못 살아있어. 태어났다가 그대로 죽어버려.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서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활성산소 해독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창조주라는 분은 무엇을 만들어 났을까? 그 활성산소 해독 물질을 생산하도록 활성산소 해독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활성산소 해독 물질을 생산하는 뭐? 유전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만들어 놓으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돼? 해독하면 되지. 그 해독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의 생기를 어떻게 탁 보내가지고. 그러면 유전자 켜지면 활성산소 해독 물질이 생산돼서 활성산소가 무엇과 무엇이라는 물질로 변화되어버려? 그렇죠. 산소와 물로 변화되어버려. 그래서 무해한 물질이 되어버려. 그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 하면 바로 이 노란색 물질입니다. 노란색 물질. 노란색 물질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SOD. defense, 그래서, defense라는 말은 뭐예요? 방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를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방어. 그래서 이 방어하는 물질을,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왜? 활성산소는, 산소가 가진 성질은 뭐 시키는 성질이에요? 산화시켜. 산화제. 예를 들어서 산화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부엌에서 쓰는 식용유 기름도 어떻게 돼서 못 쓰게 돼요? 산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쉬운 말로 산패된다. 더 쉬운 말은 뭐예요? 쩔었다. 그게 다 산화됐단 말이에요. 산소라는 것은 이 주위의 다른 물질과 그
금방 들어붙어가지고 그 상대방 물질을 어떻게 변질, 그 변질을 산소가 가서 변질시키는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소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그 여자들 중에 어떤 직업 여성 같은 여자들은 막 근처에 남자만 나타나면 뭐요? 들어붙어 그냥. 들어붙어 돈 뜯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들어붙기를 그렇게 이제 그런 여자들 중에는 혼자서는 도저히 못 사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막 집에 들어와서 자기를 때려도 어떻게? 맨날 얻어 터지면서 그래도 헤어지지는 않아.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떻게 돼, 결국? 이 여자 때문에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남자를 결국은 폐가 망신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소가 하는 일이 그런 거야. 산화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철이 강할지라도 누구 만나면 못 견뎌요. 산소 만나면 못 견뎌. 그래서 군인들이 항상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그 강철, 무기가 다 강철 아니에요. 그거 맨날 어떻게 기름칠해야 돼. 그 기름칠하면 이 표면에 기름막이 형성이 돼야 공기 속에 있는 산소와 강철이 직접 접촉을 안 하니까. 그래서 직접 예를 들어서 비를 맞았다. 탱크가, 그 강한 탱크가 이번에 보니까 베이징 근처에 있는 그 베이징 수도 경비 사령부의 탱크 100대 이상이 이번에 그 수몰이 돼가지고 폭우가 내려서 물이 막 한 3m, 4m 막 찼대요. 여러분 자금성 가보셨죠? 거기도 완전히 막 자금성도 호수가 됐더구만.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탱크가 다 못쓰게 돼버렸대. 왜? 물 만나면 어떻게 해? 녹슬을 버리고 거기다가 흙탕물 아니에요. 그러면 그 먼지가 다 정밀 기계 속에 끼어들어가지고 완전히 탱크, 그 비싼 탱크 한 대 수십억 하는 탱크가 그냥 고철이 돼버렸어. 박수 칠만 하죠. 우리 남이 잘못되면 참 기분 좋아요. 그런 아주 고약한 본성이 있어.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자 그러면 탱크에 기름칠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치면 산소가 직접 강철을 산화시킬 수 없도록 하는 일을 산화 방지라 그래요. 산화 방지. 그래서 이런 노란색 물질도 이 물질도 산화 방지 물질입니다. 예. 네. 산화 방지.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아주 확실한 결론을 냅시다.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어떻게 네, 변질시킨다는 건 이제 확실해요. 그 활성산소가 맨날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기니까 우리는 SOD 이 산화를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이제 활성산소는 세포막을 어떻게 산화시켜서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이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로 산화시켜서 파괴시키고 유전자도 산화시켜서 파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화 방지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SOD가 산화 방지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셨어.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생기만 받으면 이 산화 방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이 생산이 되면 활성산소는 다 뭐요? 물과 산소라는 전혀 해롭지 않는 무해한 물질로 변해서 완전 해독이 되어버린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병에 잘 걸리겠어? 여러분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이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다니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자, 활성산소가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다? 산화하는 일이다. 산화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 SOD는 산화를 어떻게 방지시키는 물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SOD가 충분히 생산이 되면 병 안 걸립니다. SOD가 생산이 안 되면 병 걸려요.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지. 생기를 많이 받아서 생기를 많이 받아야 SOD가 많이 생산되지. 맨날 기가 막히면 SOD가 생산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학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이 SOD,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내 마음껏 유전자를 꺼요. 그러니까 막 누구를 미워해도 막 얼마나 미워해요. 막 미워 죽겠어 그러면서 미워해. 죽겠으면서도 미워해. 고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우리를 막 죽이면서 살아. 그녀는 내가 응? 어떻게? 내가 그냥 가만 두려봐라 내가 응? 이가 갈린다 막 이래서 하면서 막 이를 갈수록 SOD 유전자 꺼지는데 그래도 막 이들 갈아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미워서. 그래서 미운 마음이 들면 미운 짓을 하는데 상대방이 미운 짓을 하는데 내가 미워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 그게 우리 인간이야. 그게 쉬워야 되잖아. 미워하지 말자. 그럼 미운 마음이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한번 미우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미워. 그래서 막 여러분 궁중 연속극, 궁중사극 보면 막 예를 들어서 막 중전 마마가 남편 주상전하를 누구한테 뺏겨 버렸어. 장희빈한테 뺏겨 버렸어.
그러면 이제 중전 마마가 막 장희빈한테 뭐요? 막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막 또 미워. 그 옛날은 미워하는 표시를 어떻게 했어요?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헝겊으로 그걸 뭐요? 예, 바늘 막 찌르면서 미워. 인연아, 인연아. 그 미워하는 걸 즐기는 거야. 내 유전자 막 팍팍 꺼지는 거를. 그런 짓을 하도록 누가 그런 걸 만들어 놨어? 악령들이. 그게 악령의 장난감이라니까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성령을,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악령들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고 갖고 놀아. 그래서 막 큰년을 내가 그래가지고 뭐요? 뭐 인형 헝겊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막 찔러 바늘 빼지도 않아. 그게 꽂아놔. 막 바늘 수십 개로 꽂아놓고 거기다 막 뭐 고양이 피를 막 칠하고 막 그래가지고 누굴 시켜가지고 어떻게 그 장희빈이 사는 어디요? 예, 집 마루 밑에다 놓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장희빈도 착한 년이냐? 아니잖아, 나쁜 년이지. 그러니까 다 이 악령의 이 귀신의 귀신의 도구들이야. 그래서 그 궁 안에 그냥 온갖 나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장희빈도 중전마마 입장이 되면 장희빈도 똑같은 일 해요, 안 해요? 똑같은 일 해요. 그래서 마루 밑에 던져 넣는다.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게 장희빈이 살고 있는 그 궁 안에 이제 그런 처소가 있겠죠? 거기다 집어넣고, 응? 중전마마가 뭐 하면 돼? 기도하면. 왜 기도해요? 장희빈도 병들어라. 병들어 죽어라. 하면 병들어 안 들어? 들어요. 그런 거는 아직도 저 하이티나 이런 데 저 섬나라, 미개한 섬나라가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런 걸 뭐라 그래? 요즘 말로는 부두라 그럽니다, 부두. 근데 왜 병들까? 장인은. 그 중전마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시름시름 소화가 안 되고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러면서 유전자가 꺼지면서 장희빈도 병 아파요. 왜?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장희빈도 상대방에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사람. 왜 할 수 있어요? 왜 해?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기도하면 상대방이 뭐요? 아프다고 나는 뭐요? 믿어.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 안 믿어? 그래? 그럴 리가 없고, 웃긴. 그러면 누가 이상구가 병들으라고 아무리 기도해봐 소용없어. 그건 왜 그래요? 왜 소용이? 왜 효과가 없어? 네. 그런 거를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요? 악령을 믿는 거야. 이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니까요. 그 내가 그게 그걸로부터 해방돼서 내가 자유해야 되니까 그런 거. 그래서 그 자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악령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흩은 나쁜 짓을 하든 간에 나를, 응? 나를 죽이는 분이 아니고, 나를, 자기 아들을 죽이는 한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만이 그 악령의 그 나쁜 기운, 그걸 뭐냐, 사기라 그래요. 또는 살기. 성령 쪽에서는 생기가 오고, 악령 쪽에서는 뭐가 와? 살기가 온다. 그 살기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전 마마가, 드디어 병이 심해져. 그래서 맨날 이를 갈고 사니까 병이 날 리가 없죠. 그럼 드디어 이제 앓다가 이제 죽어. 죽으면서 이제 공주 이제 왕자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지 참 어마마마 그리고 이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중전 마마 이 애미가 그년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너희들은 이 애미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그러면서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눈을 못 감고 죽어. 죽는 순간까지 유전자를 끄면서 죽어. 살기를 받으면서 죽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내가 죽는 순간일지라도 아 내가 이때까지 미워하고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살았구나. 내가 이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국은 유전자가 다 꺼져서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죽는 거. 아, 내 삶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해서 그 죽기 전에 하나님이 쫙 기회를 줍니다. 아시겠죠? 그때 아,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못 살아도 그 십자가 옆에 바로 옆에 십자가 강도처럼 이렇게 잘못 살아도 어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다 믿고 해서 죽으면 그때는 그 믿고 죽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다 깨닫고 깨닫는 순간 표정이 환해집니다. 네? 네. 그 순간 생기가 뭐예요?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쫙 들어오면서 뇌파가 알파파로 쫙 변해요. 그런 표정이 확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일하시는,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라든가, 수녀님이라든가, 목사님들은 그런 광경을 많이 봐요. 그래서, 다 이제, 숨지기 직전에, 이제, 목사님이나 수님 가서 이제 설득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네. 그것을 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순간 얼굴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그 병원 원목으로 오래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뭐 교회도 안 댕기고 말씀 교회에서 말씀 부리고 하던 분들도 죽을 때 환하게 죽으신 분이 있고, 그렇게 믿음 좋기로 유명한 집사님이 죽을 때 찌그러져서 죽는 그게 우리 유전자는 그 영적 에너지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니까 표정도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저는 제 우리 애가 셋인데 지금 다 50이요. 50인데 하나님을 믿는 애는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들은 하나님에게 원수가 맺혀 있어.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왜? 그렇죠. 아빠가 핵가닥했대. 그렇게 돈 잘 벌고 말이야. 그 얼마나 화롭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아빠 돈을 안 벌어. 뭐 뉴스타트란 거 한다고. 그러니까 막 우리들의 팔자를 누가 망쳐놓은 거야? 아빠가 망쳤다. 근데 이제 우리 맨 큰 딸은 그거를 이해를 해요. 얘는 어디 가서 감옥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 뭐 때문에? 마약. 마약하다가 잡혀가지고, 감방에 갔다고요. 그래서 그, 우리 딸이 마약을 할 때, 제가 죽을 고생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돈 달래. 돈이 있어야 마약을 사서 하지. 그러니까 마약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면 그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거의 반 미치광이가 돼. 그럼 이제 돈 달라고 그러죠. 나는 마약 사기 위해서 돈 달라는 건 내가 절대로 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개들이 이제 화가 나면, 야! 뭐 이러잖아. 막, 그런 식으로 달려드는데, 여러분, 그 힘이 대단해요. 그게 뭐 든 힘이요? 그렇죠. 귀신 든 힘이야. 예. 그, 이, 자기 힘보다 몇 배 힘이 나와.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걸리면, 막, 목도 졸리고, 막. 예. 그러면, 야, 이거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하면서 제가 기도해야 하네. 그래도, 이래서 이제 빠져나와서 도망가야 돼.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시겠죠? 도망가서 이제 차 타고 도망가야 돼. 그러면 얘가 막 따라 나와가지고 주차장에 제가 황급하게 차 타고 도망가면 주차장에 서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 보고 뭐라고요? 저 남자가 말이야, 저 새끼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대. 얼마나 악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악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고, 그러면 얘가, 아빠, 미안해. 또 사과해요. 그러다가 막 이게 오락가락, 막 이 악령이 세게, 이 조절하는 데서 오락가락, 오락가락.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네가 악해도 하나님, 너에 대한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안 변해. 하나님은 아직도 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제가 절대로 너 같은 인간이 말이야 어떻게 구원을 받아 뭐 이런 소리 안 해. 철저히 끝까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얘가 어떻게 걔가 제일 지금 하나님에 가까이 가 있어. 걔가 이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됐어. 그래서 이제 감방에 다 수감이 됐다면, 이제 감옥에 갈 때까지도 막, 그러니까 막 간수들이 막 붙잡고 막, 이러고 가다가 드디어 감방에 딱 들어섰는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했거든. 선택을 해라. 하나님은 너의 선택만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선택만 해. 아빠도 연세대학, 의과대학 다닐 때 하나님 무지무지하게 욕했다. 근데 봐, 그런 아빠도 하나님 받아들였잖아. 하나님 얘기 듣기 싫어!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감방에 갔잖아요. 딱 갔을 때,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감방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이 감방으로 어떻게, 들어온 거라는 생각이 막 강력하게 든 거야. 아, 이 감방에 들어온 것도 결국 나의 선택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음의 감방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감방 속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탁 들어가니까 이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 나는 감방에 들어올 만큼 악한 사람이야. 그거를 깨달으면서도 그러면서 아빠가 말한 게 번쩍하고 떠오르더래요. 이런 나도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두 손을 모아서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가르쳐 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약을 끊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감방벽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환한 빛이 쫙 들어오더니, 자기 몸을 탁 비추더래요. 그랬더니 그 빛이 와서 몸에 닿는데, 그렇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게 목에서 생기. 생기는 뭐에 반응했습니까? 선택에. 탁, 와서. 그러면서 유전자가 착 켜지니까 세로토닌, 그렇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내 세포 속에 있는 세로토닌 유전자가 착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잔잔해져 버리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마약이 끊어져 버렸다니까 마약이. 그러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7살 때 그 우울증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다는 그
부정적인 생각, 그 악령이 넣어준 생각이 어머니의 사랑의 눈물 한 방울이 어떻게 이 볼에 떨어지면서 그 악령이 넣어준 우울증이 뭐였고 팍 가버린 거.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깜빡해서 보니까 애가 뭐요? 와 이러고 막 살기가 등등하고 막 이런 애가 조용해서 버리. 그래서 어떻게 될게? 그래서 깜빡해서 그때가 그 우리 딸이 20대 24살인가 그럴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어린 나이에 이 감옥에 오면 감옥에 안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검사 측에서도. 그러나 워낙 죄질이 뭐예요. 악하면 할 수 없이 20대 초반이라도 보내요. 감옥에. 그래서 이제 얘가 감옥에서 불렀어. 어떻게 네가 이렇게 변했냐. 그래서 그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에서 얘는 감옥에 다른 죄수들과 같이 있으면 악영향만 도로 다시 받지. 얘는 아무래도 분리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보고를 했어. 그래서 법원에서 나와서 이제 심사를 한 거야. 진짜 변했는지 변한 척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 심사위원들도 야 이거 진짜 변했다. 그래가지고 발찌를 채워가지고 집으로 보냈어. 그래서 2년 동안 그 발찌 생활을 했어. 그러면서 공부하고 해가지고 착실히 공부하고 애가 완전히 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심리 상담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미국서 그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제 50대죠. 상당히 이름난 심리 상담사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심리 상담사가 되면서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갔냐 하면 자기가 마약하고 있을 때 상담을 받은 그 상담소로 취직이 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담을 하니, 여러분, 최악 마약 중독이 됐다가, 거기서 벗어난 상담사니까, 이게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본래, 이게 다 해본 거야.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어떻게, 그냥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상담을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요즘 이제, 마약 상담도 하지만, 이제, 가족 관계 상담. 그래서 심리 상담의 분야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리학이 요즘은요, 이 유전자학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뜻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유전자도 배워야 돼. 그래서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 걔도 아빠가 하는 뉴스타트가 내가 하는 심리 상담이야 이게 같은 거야. 네. 그래서 마음에다가 호소를 해야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자기가 그런 지경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때는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술 먹었어요. 얘는. 하여튼 저는 걔 큰딸 키우느라고 혼났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삐뚤어져 버렸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 네. 걔가 첫 딸이야. 근데 첫 딸인데, 예. 네. 안 이뻐. 딸이면 참 이뻤으면 좋겠는데, 딱 태어났는데 실망이야. 그러다가 이제 연년생으로 둘째 딸이 태어난 거야. 얘는 막 끝내주게 이쁜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릴 때부터 뭐예요? 삐뚤어졌어요. 뭐냐면 자기가 봐도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이제 그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이제는 자꾸 자랑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많이 초대해가지고 저녁식사도 시키면 이제 손님들 우리 동창들이 와서 이제 그 동창 부인들이 보고 어머머 얘 정말 너무 너무 이쁘다 하는데 우리 큰딸은 이러면서 자기는 쳐다보고 이쁘다는 사람이 뭐요?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 심정을 이 아빠는 몰라준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동생이 미워 안 미워? 이때까지 동생 없을 때는 그래도 사랑을 받다가 이제는 막 동생이 태어나 동생한테로 사랑이 다 가니까 얘가 우리가 안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그 둘째 딸이 자다가 야 비명을 치. 그럼 이 아빠는 어떻게 할게? 왜 동생 얼굴을 핥혀? 그 속에 쓰지는 그 고통, 열등감 이런 거를 알아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게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얘기되니까. 이제 성경을 배우면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그러니까 그런 아이일수록 사랑이 뭐요? 더 필요해. 우리 둘째 딸처럼 그렇게 이쁜 애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 많이 해줘. 그러니까 부모들은 덜 이쁜 애를 뭐요? 더 사랑해줘야 돼. 그래서 사랑으로만 삐뚤어지지 않고 사랑으로만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시키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왜 핥히냐? 말은 맞지. 핥히는 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맞을만 해 안 해? 맞을만 해야지. 그거밖에 몰랐다니까 그 사실. 뭐를 몰랐어? 사랑을 몰랐는 거야. 진실을 몰랐어. 그래서 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 나이 또래만 해도 진짜 부모들이 이 어머니들도 특히 이 어머니들도 별로 사랑을 줄 줄도 뭐요 몰랐다고 수녀님은 참 그 어머니가 참 훌륭하셨던 것 같아. 엄마, 나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태어났어. 키도 조그맣고, 항상 어머니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가르쳤대. 그 저도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런 식으로 말해주는 우리 딸한테 말해주는 아버지가 됐을 수도 있었는데 사랑이 뭐 중요해?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미국 가서도 이제 그 딸을 둘이를 낳아가지고 제가 항상 엄포를 낳았다니까 너희들 반드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야 돼. 왜 들어가야 돼? 뭐 때문에 하버드에 꼭 들어가야 돼? 성공? 아니죠. 아빠의 폼잡. 우리 의사들 사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들, 네 딸이 하버드 갔냐 안 갔냐. 우리 딸 하버드 붙었어. 그러면 와, 그러면 폼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경쟁을 하다가 드디어 그 경쟁이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이 뭐예요? 우리 애들이 하버드 대학을 못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고개를 들고 댕길까? 이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래서 아예 딱 조건을 걸었어. 너희들이 만약 하버드 대학을 붙으면 아빠가 스포츠카를 사준다. 포르쉐. 한국에서는 포르쉐라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당시 애들은 포르쉐 그러면 뭐예요? 미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뭐 큰 부자들만 사줄 수 있는 비싼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와 포르쉐 그러면서 막 공부해. 그러다가 뭐 공부 맨날 열심히 할 수 있나요? 텔레비 보고 싶을 때도 봐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서 퇴근해가지고 쫙 들어오면 가라지 문이 쫙 차고 문이 열리거든. 쫙 열리면 이제 붐 하고 차고 안으로 차가 들어오면 아빠 왔다. 이러면 어떻게 하게? 그럼 텔레비 보다가 우다다다 그래서 책상을 보러 시작해. 그럼 제가 많이 속았어. 그러니까 내 딸들을 사랑한다는 게 뭐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요? 나의 자존심이야. 너희들이 내 얼굴에 똥칠하면 안 돼. 맨날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 딸들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이 위대한 아빠를 뭐를 살려줘야 돼? 아빠가 존경받도록 해야 돼. 세상은 이러고 살다가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진짜 사랑을 한번 해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직도 제 막내 아들과 둘째 딸은 하나님. 그러나 저는 계속 희망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죽기 전에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뭐요? 주실 거야. 그거를 믿고 살아야죠. 뭐, 어떻게? 결말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만 딱 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생기를 받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뭐 하는 것이라? 살인하는 것이라. 내가 내 원수를 미워하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지. 그러면 이거 SOD 생산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활성산소가 다 일로 가서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인하기를 그렇게 살인하는 것이 훨씬 그쪽으로 가고 싶어. 미워하고 싶어.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이랬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증오심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꺼졌던 SOD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돼?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끌어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는 내 자신이 이 SOD 유전자를 어떻게 내 스스로가 어떻게 끄버릴 수가 있어. 그 생기를 거부하고 악령이 주는 그 증오심 분노 그거를 막 마구 선택하면서 이제 살면. 그것도 하나님이 방치해버릴까요? 안 해요.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고, 자기가 자기 자신들을 죽이면서 살게 될 거란 거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건강이 유전자가 망가지고, 이 활성산소 때문에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도 모르고 또 우리 스스로가 SOD 유전자를 끄면서 살 거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셨을까 몰랐을까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돼요? 내가 그렇게 SOD 유전자 만들어놨는데도 그거 완전히 무시하고 안 키워대?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팽개칠까요? 안 해요. 유전자는 꺼져서 SOD는 생산되지 못하게 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한다면 이 SOD가 유전자가 꺼져서 우리 세포 안에서는 SOD가 생산이 안 될지라도 어떻게 해주는 하나님일까? SOD 같은 산화방지 물질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그거 없으면, 우리가 뭐 서로 미워하고 뭐 그러면서 이, 우리 세포 안에서 생산되는 SOD는 생산이 안 돼. 이제 다 꺼져버려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실 리가 없죠. 어떻게 해놨을까? SOD 같은 산화방지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겠죠. 그렇죠? 그게 뭘까? 그것이 건강식이야. 그 SOD가 생산이 안 될 때, 이 산화 방지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어떤, 뭐요? 음식. 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산화방지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작게 만들어야 될까? 많이 만들어야 될까?
그렇죠. 아니면 되겠다. 여러분, 그 산화방지 물질을 비싼 값에 구할 수 있게 해놨을까? 쉽게 구할 수 있게 해놨을까? 쉽게. 산화방지 물질이 지금 제일 중요해. 어떤 물질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 그래서 더 이상 산화방지 물질을 많이 섭취하면 활성산소가 생겨서 유전자를 파괴하러 가도 이미 산화방지 물질이 거기서 뭐예요? 유전자를 보호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딱 오면 해독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음식물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즉 어떤 음식물? 산화방지 물질을 충분히 포함함 가지고 있는 산화방지 물질. 그게 어떤 물질이게? 자, 그런 물질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 돈 많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놔야 되겠죠. 비싸면 안 돼, 그렇죠? 비싸면 가난한 사람도 못 먹어. 그게 뭐예요? 그게 풀이야, 풀. 채소. 근데 그것마저도 이 세상에서 요즘은 뭐예요? 값이 비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 농사한다고, 예. 우리 여기 수녀님을 고용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농사 책임자로. 힘이 얼마나 쓰냐고. 네, 삽질하고. 뭐 악수 한번 해보세요.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악수 한번 했다가 이랬어. 그래서 쌈도 나오고 뭐 감자 뭐 이런 토마토 뭐 이런 게 어떻게 해요? 이제 내년 되면 무화과도 하고 그 무슨 버섯? 버거버섯. 버거버섯 그거 한다고요. 저도 혼났어요. 그거 통나무 가서 구멍 뚫어가지고 뭐요? 그게 버섯씨를 집었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네. 농사라는 것은 어떤 것도 힘들더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강의가 힘들다고 자꾸 그래서 하지만 강의는 누워서 떡 먹게요 저는. 네. 농사는 우와. 이거 뭐 얼마 안 했는데 막 허리가 아프고 한 20분만 해도 어떻게 야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은 뭐 동물성 음식에는 없습니다. 동물성 음식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식물성 음식에 산화방지 물질이 꽉 찼어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텃밭만 하나 있어도 뭐예요? 그 비싼 채소 가서 사 먹을 거예요. 저기 올라가면 옥수수밭, 배추밭, 호박. 여러분 호박 그거 저 가끔마다 나오잖아요. 맛있어, 안 맛있어요? 예. 네. 그럼 뭐 여기서 우리가 키우는 뭐 농약도 안 치고. 야. 그래서 여러분,
제일 건강에 유익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은 산화 방지 물질. 그래서 건강식은 반드시 채식이라 해야 돼. 식물성 음식이라 해야 돼.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끼에 먹는 양도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먹나요? 근데, 그 먹는데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그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산화 방지 물질의 양이 뭐예요? 확 줄어버려. 그래서 동물성 음식이 뭐 조금이라도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동물성 음식이 땡길 때는 어떻게? 그게 단백질이 좀 내가 섭취가 조금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땡기게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기린이 뭐 먹고 있어 지금? 예, 뼈 먹고 있어요. 기린은 풀도 잘 안 먹는데, 나무 잎사귀를 먹는 기린이 땅바닥에 있는 뼈를 먹으려니까 이 자세가 편안해요, 불편해요? 앞다리를 있는 대로 벌려서 뼈를 집어먹으려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 산성비 때문에 빗물이 산성이 돼서 떨어지면, 요즘 산성비가 많잖아요. 그럼 토양 속에 있는 칼슘인 성분이 씻겨져 내려가. 그러니까 기린이 먹는 잎사귀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서 그럴 거라는 추측이에요. 그래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린은 이렇게 안 먹어. 안 먹지만은 필요가 발생했을 때, 산성비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원래 안 하던 짓도 뭐예요? 하는 거예요. 이 기린들이 뭐, 유튜브를 보니까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뼈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많다고 그러더라. 그럼 뼈를 찾아 댕기면서, 먹을까요? 아니지, 몰라요, 기린은. 뭐가 부족한지도 몰라. 그리고 뼈 속에 그 부족한 물질이 들어있는 것도 기린은 아까 모를까? 몰라. 그런데 왜 먹죠? 그렇죠. 누군가가 땡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세포 속에 뇌세포 속에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 기린이 인 칼슘 성분이 풍부한 뼈를 보게 되면 자기가 이때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기분이 들어? 땡겨.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해. 그럼 기린이 이 뼈를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게? 이 기린이 암컷이라면 어머머 나 좀 봐. 그게 뭐야? 하나님이 뼈를 먹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이 기린 몸 속에 지금 뭐가 부족하다? 칼슘인 성분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진다고. 그래서 참 이제 그래서 이 뼈를 충분히 먹고 나면 한동안 또 뼈 먹을 생각이 없었죠. 왜? 하나님이 이 NPY를 Y 생산 유전자를 꺼버리면 안 먹고 싶어.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다가도 와, 왠지 고기가 너무너무 땡겨. 그런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 드세요. 아시겠죠? 예. 네. 그거는 우리가 집에서 뉴스타트를 하면, 여러분, 여기서 매 끼니 때마다 우리 주방 식구들이 다 정성껏 이렇게 이것도 하네요. 그래서 모든 영양소가 균형이 어떻게 맞도록 식단을 짜놨는데, 집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그게 뭐예요? 바쁠 때는 그게 뭔가 부족해지고, 그럴 때는 가끔 가다가, 그게 팍 땡길 때가 있어. 그러면, 고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이 기린처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잔지바르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섬이에요. 이 침판지들이, 이런 풀을, 이런 나무 잎사귀를 먹는데, 본래 이 나무 잎사귀를 침판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 침판지들이 이런 게 많이 자생하는 지역에 와서 저 잎사귀를 막 뜯어먹어요. 근데 이제 저거를 뜯어먹고 나면 꼭 이상한 짓을 해요.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원주민들이 이런 큰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속을 태워서 숯을 만드는데, 그 숯을 찾으러 가. 그 지금 여기 원숭이 두 마리죠. 그래서 숯을 찾으면 숯 쪼가리를 우리 초콜릿 먹듯이 먹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하잖아. 이 침판지들이 숯을 먹는 일이 없어. 근데 뭐만 먹으면? 그 잎사귀만 먹으면. 그 잎사귀 이름이 머캄바라는 잎사귀인데. 그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숯을 찾으러 가. 그래서 그거를 먹어요. 그 과학자들이 참 아무래도 그 감바 잎사귀에 뭔가 해독이 필요한 독성 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왜 수칠 그 물질을 먹고 나면 그 독소가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 빨리 수칠 먹으면 어떻게 그 독소를 수치 흡수를 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독성 물질이 있어.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건 원숭이도, 제가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술 먹냐? 그 잎사귀만 먹고. 우리도 모른대. 근데 왜 술 먹어? 그럼 갑자기 술이 땡겨요. 왜 땡겨요? 하나님이 원숭이들의 뇌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뭐예요?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 켜준 거예요. 저 NPY 유전자가 켜져서 저 물질이 생산이 됐다 하면, 땡겨. 땡겨.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분은 결국 뭐예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이상하게 했대요. 근데, 여러분, 나를 죽고 병들게 하는 물질이 어떤 게 땡기는 것도 있어요? 안, 없어요?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담배가 땡긴다든가, 술이 땡긴다든가, 이게 해롭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어. 그거는 악령의 역사야. 그래서 그런 갑자기 막 술이 먹고 싶어진 때는 어떤 때요? 남편 집에 왔는데 이제 맛있는 반찬 해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있는데 마누라가 또 당신 그 먹거리 사준다 그래놓고 왜 안 사줘? 이래서 하면 열 받아 안 받아? 지금 사업은 잘 되지도 않고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그만하고 나중에 사업 풀리면 그때 사주면 되잖아. 당신은 맨날 뭐 약속만 하고 맨날 공수표야. 당신은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돼 보니까 당신이 나를 뭐 무시하는 거야? 내가 그런 인간밖에 안 돼? 막 따발총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남자들은 그 따발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남자들은 막 우라통이 뭐요? 시끄러! 이렇게 되잖아. 그럼 밥상은 어떻게 해? 밥맛이 딱 떨어져 버려. 왜? 음식 먹을 때 소화시키는 유전자 생산이 딱 끊어져 버려. 그 밥 더 이상 안 땡겨. 밥상 뒤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땡겨? 에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할 거예요. 안 땡기던 술이 팍 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결국 무슨 지배를 받고 살아? 이 영적 에너지. 예, 네. 정신님이냐, 잡신놈들이냐, 성령이냐, 악령. 예. 네. 그래서 이 원칙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그리고 그쪽을 선택하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심으로. 엉뚱한, 몸에 좋은 거, 뭐가 있냐 하다가. 나중에 보면 생기에 대한 나의 믿음이 흐지부지. 그래서 초심으로 또 돌아. 그때 내가 두 달도 못 살고 죽는다고 하는 그때도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속에서 생기를 확 받고 나잖아.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되면 다섯 번이라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